7번입니다. The teacher said,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said가 say의 과거형 기억하죠, 이거? There are four seasons in a year. There are라는 말, 우리 there is there are에 대해 배웠어요. there 다음에 비동사 나오면 뭇뭇이 있다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그래서 four seasons니까 season은 계절이고 s가 있죠. 그럼 계절 들이네요. 그러면은 뭐가 있다? 사계절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뒤에 있는 게 seasons 복수니까 비동사는 are를 썼고요. 이렇게. In a year, 언제? 1년에. 그쵸? 우리 1년에 계절이 4개 있죠. 뭐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봄과 가을이 짧아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거 듣고 한참 웃었는데. 그쵸? 요즘에 봄, 가을이 좀 짧긴 하죠. They are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그랬습니다. spring 봄이고, summer 여름이고, fall이 가을이죠? 네, 가을 여름 예. 뜻이잖아요. 얼음. 예, autumn. 아, 이거 철자 맞나? AUTUMN인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 안 써갖고, 이거. autumn. 이게, 이것도 가을이죠. 그렇죠. 철자 맞냐? 아, 진짜, 진짜. 야, 큰일 났네. 내가 암만 오래 안 써도, 야, 이거 까먹으면 안 되지. 기다려봐라. 철자 좀 확인해 볼게. 어디 갔냐? 가을. 아, 맞네요. AUTUMN 맞습니다. 예, 참, 그치. 정말 오래간만에 써봤네. They are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입니다. In spring, 봄에, all the plants began to grow. 모든 plant, 식물들이죠, 그렇죠? 식물들은 begin 시작합니다. 뭐 하기를?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또 나왔네요. There are,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A lot of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하죠? 많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flowers, 꽃들이 있습니다. In the gardens, 어디에? 정원에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field는 뭘까? field 들판이에요. 정원과 들판에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In summer, 여름에 It is very hot. 하나로 보세요. 여기 맨 앞에 있는 it은 날씨를 나타내고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덥습니다라고 하면 되죠. 그냥 끝났습니다. 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겠죠. 매우 덥습니다. We go to the seaside. 우리는 갑니다. 어디로 간대요? Seaside. 바다죠? Sea가. Side가 옆이죠. 그럼 뭘까요, 이거? 해변이라고 하죠. 해변이란 다른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단어가 있죠. beach라는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seaside. 뭐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해변에 갑니다. 여름에 해변 굳이 가나? 나는 여름에 가는 바다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바다를 안 좋아해요. 그런 것도 싫어할 수도 있죠. In fall, 가을에, we have a lot of는 아까 나왔었죠. 많은입니다. fruit는 알죠? 무슨 뜻이에요? 과일이죠.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apples, oranges, and many other fruits. 그 사과들과, 뭐, 오렌지와, many other. 많은 other는 전 시간에 공부 한번 했었죠. 무슨 뜻이었죠? 다른이었죠. 다른 과일들은 are delicious. 어떻대요? 맛있습니다. In winter, 겨울에 it's very cold. 매우 춥습니다. And 그리고 we have snow. 우리는 뭘 가진대요? 그렇죠. 우리는 눈을 가집니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 눈이 옵니다 하면 되겠죠. 눈이 옵니다. Now, 이제 Tom. When is the best time to get apples? 언제가 갑자기 갑분싸 개그로 가는 분위기인데 느낌이 best time이지 to get apples 사과를 get 하기에 사과를 얻기에 여기는 to get은 이 to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서 가죠 get은 얻다고요
사과를 얻기에 best time은 언제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Well, 글쎄요, said Tom. 이렇게 말했죠. We can get apples. 우리는 사과를 얻을 수 있어요. When the farmer is not at home. 언제? Farmer, 농부죠. 농부가 not at home. 집에 없을 때 우리는 사과를 얻을 수 있어요. And there is no dog around. 예, yeah. No dog, 개도 없을 때. Around는 주변이란 뜻이죠. 우리가 언제 사과를 get 할 수 있지? 라고 말할 때 이 Tom이라는 친구는 아마 get이라는 단어를 얻다라고 그냥 해석한 게 아니라 훔치다라는 개념을 이해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과를 get 할 수 있지? 그랬더니 농부가 집에 없고 주변에 개가 없을 때 얻을 수 get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갑자기 분위기가 개그가 됐는데 뭐지? The best time을 통해 선생님이 의도한 뜻과 Tom이 이해한 뜻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의도한 뜻은 가장 좋은 계절을 고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Tom이 의도한 뜻은 가장 좋은 때.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문제 한 문제밖에 없니? 네. 오, 그래요? 그렇네. 예, 이번 직독직해 한번 이거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시험지 누르겠습니다. 네, 다 됐으면 다음 거 합시다, 이제 그러면. 이번엔 8번입니다. Some years ago. Some 몇몇 years ago. 전에였죠. 그러니까 이거 합친 뭐가 될까? 몇 년 전에. I was walking on the street. 나는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뭐 하는 중이다죠. was는 과거니까 나는 걷는 중이었다. on the street. 어디에서? 그렇지. street 거리죠. 거리에서 걷는 중이었다. I found 찾다의 과거죠. 나는 찾았다. 잠깐만. I had no money. 나는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찾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find는요. 찾다라는 뜻과 함께 뭐뭇을 알다,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나는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느냐? 돈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 돈 없는데? Where did I lose my money? 어디에서 내가 did I lose? 잃어버렸지? 내 돈을?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I went back. Went 고의 과거형이죠. Go back.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돌아갔습니다. And looked for. 무엇을 찾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그렇죠? 나는 돈을 찾았습니다. 돈을 찾고 찾았어요. 찾아다니는 거야. After some time. 약간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A woman came to me. 한 여성이 왔어요. 나에게 왔어요. She asked. 그녀는 물어보았습니다. Is this yours? Yours? 너의 것이죠? 이것이 너의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I said, Oh yeah, that's mine. 예, 맞아요. That's mine. 그것은 제 것입니다. 그랬어요. Thank you very much.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She gave it to me. 그녀는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I was very glad. 나는 glad 한번 나왔었죠? 기쁜이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I wanted to. 나는 뭐뭐 하고 싶었어요. want, 원하다. to ask. ask, 묻다죠? 나는 묻고 싶었어요. 그녀에게. 뭐를 물어봐? her name. 그녀에게 그녀의 이름을 누구누구에게 못 의리네요. 그렇죠. 그녀의 이름을 묻고 싶었습니다. But she went away. 하지만 그녀는 went away. 어떻게 했대요? Go away니까 가버렸다라고 하면 되죠. away란 단어를 좀 잠깐 볼게요. away란 단어는요. 뭐뭐로부터
멀리 뭐 이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멀리. 그러니까 go away니까 어떻게 한 거야? 멀리 가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녀는 멀리 가버렸어요. I still remember the woman. 나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합니다. She was very kind to me. 뭐 이런 말 아니겠니? 그녀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뭐 이런 말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녀는 매우 뭐 친절했습니다. 일단 볼까요? Kind 있나요? 어 있네요. 바로. 그렇죠? Blank, for the blank에 들어갈 거 안 맞은 거 kind였죠. 그냥 바로 나왔네. 모르는 단어 있나요? 없는 없습니까? 오케이. 뭐 pretty 예쁜 glad 아, angry 화난이죠. Yours were mine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때 가로 안에 적절한 단어는 yours. 너의 것 결국 뭐야? Your money죠. Mine은 나의 것 다시 말해 my money입니다. 공통이니까 적절한 단어 하나죠 사실.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착한 분이네.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뻐서 그런 거 아닐까? 어찌됐건 간에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다음 거 합시다. A young man got on an elevator. Get이라는 말이 참 뜻이 많죠. 뭐 왔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은요, 내 느낌은요, 사실 적당히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 돼요. 뭔가에 대해서 뭔가를 그 가지는 것도 되고 뭐 아니면 내가 거기에 뭔가 포함된다라는 느낌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했다는 얘기냐? Got on, 탔다죠. 한 젊은이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렇게 되죠. Got on an elevator. The elevator went up. 엘리베이터가 went up 했대요. 위로 올라갔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Went up. A young woman, 한 젊은 여성이 got on the elevator.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The elevator went up.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이상한. Then it stopped. 뭐 했대? 어, 멈췄대. It didn't go up. 그것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It didn't go down. 뭐하지도 않았어.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어. 멈춰버린 거야 진짜 글자대로. 사실 이런 상황 되게 위험하죠, 그죠? The man and woman, 남자와 여자는 were together, 함께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 해석 어떻게 했죠? 원은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죠. 함께 있었습니다. In the elevator for 19 hours. 나 잘 본 줄 알았어. 19시간? 시간이죠. 19시간을 같이 있었다고? They talked and talked and talked. 그들은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19시간을 같이 있으면 와, 사실 상상하기 힘든데요. 되게 무서웠을 텐데. The elevator began to go up. 엘리베이터가 began to go up.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The door opened. 문이 열렸고. And the man and woman walked out of the elevator. 남자와 여자가 walked. 걸었습니다. Out of 뭐뭐 밖으로죠? 엘리베이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They were tired, hungry, and thirsty. 그들은 지치고 배고프고 목말랐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They were also in love. 아니, 뭐야 이건 갑자기. 예, be in love라는 말은 사랑에 빠지다죠. 그렇죠? They were also in love with each other. 서로서로와 함께. 갑자기 분위기가 기분 나쁜데. 3 months later, 석 달 후에 they got 뭐 했을까? 결혼했겠지. 데이 잠깐만 어디 이치는 서로 이치하다가 서로서로 그들은 서로서로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They got married. 난 밑에 안 보입니다만 이걸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혼했다. Get married가 결혼하다거든요. 야, 보자. 이건 나중에 후회할 각인데. 근데 갑작스러운 이게 확 불타오르는 이런 느낌의 사랑은 위험한 경우들이 많죠. 물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를 응원해 봅시다. 갑니다. Wish the best word for the blank. 그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들은 떨어졌어요. 그들은 상처 입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5번이겠죠. 그쵸? A young man과 a young woman에 관한 설명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원래 모르는 사이였을 겁니다. 그죠? 고전화 승강기에 갇혀 있었죠. 19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하느라 지친 줄 몰랐을까요? 아니죠. 배도 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했겠죠. 그렇죠? 답 4번이네요. 함께 있으면서 사랑에 빠졌다. 뭔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아, 내가 왜 이런 걸 기분 나빠하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Married를 적어놓죠. 적어놓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finally 질문 들어왔었죠? 또 뭐라고요 이거? 마침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finally 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 잠깐 내려오자. 내려봅시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이거는. A week ago, 한 달 전에 라는 말이죠. There was a fire. Fire가 있었습니다. Fire 뭐죠? 불. 어떤 느낌이니? 우리 마을에 fire가 있었습니다. 뭘 것 같아? 그렇지. 화재지. 화재. 우리 마을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Because of까지 묶어서 뭐뭐 때문에요. Because of the fire. 화재 때문에. Mr. and Mrs. March. 예.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 March 부부라고 하면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부부. March 씨 부부는, 예, 미국은 결혼하면은 여자가 남자의 성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바꿉니다. 뭐, 요즘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성이 같기 때문에, 같은 성을 쓰고 있는 미스터와 미세스니까 부부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마추시 부부는요, lost their house. lost, 잃어버렸다, lose의 과거였죠. their house, 그들의 집을 잃어버렸고, and everything in it. 그리고 그것 안에 있던 모든 것, 여기에는 그것은 house겠죠, 그쵸? 집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They didn't know what to do. 그들은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라고 해석하죠. 그들은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얘기죠. Mr. and Mrs. Green. 이제 다른 부부입니다. Mr. and Mrs. Green은요. Were very 어땠어요. And said to them,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 can stay with us. 당신은 우리와 함께 stay 할 수 있습니다. 그린 씨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느낌을 받아가지고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되게 많이 좀 뭐라 그러죠?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린 씨 부부는 굉장히 많이 뭐, 유감이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사실 맥락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밑에 아직 난 안 보여. 너만 보여. 그지? 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맥락스 뭐 kind를 써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매우 친절해서 그들에게 머무는 작업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은 되니까. 그 뒤에 볼게요. All the people in the village.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Were also 또한 어떻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뭐 비에 들어갈 말은 이거 뭘까? 이거 뭐 돕는 뭐 이런 말 들어갈 것 같은데. They went to Mr. March's farm. 그들은 마추 씨 남자죠. 농장에 갔습니다. They worked hard.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finish 끝냈습니다. The apple harvest. 사과
harves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harvest는 수확이란 뜻입니다. finish는 끝내다죠. ed부터 쓴 끝냈다네. 마츠시 농장에 가서 도와준 거지. 그렇지. 집을 잃어버린 마츠시를 좀 돕자라는 의미에서 마츠시의 농장에 가서 사과 수확을 끝냈습니다. then made. 그것이 만들었습니다. 마츠시 부부를 행복하게. 이거 뭐뭐 하게라고 해석했죠. 마츠시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공통이라고? 그러면 둘 다 뭐 도와주는 착한 뭐 이런 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 angry는 화난이죠. 일단 아니고. true는 이게 진짜의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죠. kind, 3번 가능하네요. happy 아니죠. 야, 남이 집에 불났다는데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sad는 나는 여기는 될 것 같아. sad. 근데 다른 사람들 또한 sad 했다? 슬펐다? 뭐 될 것 같긴 한데. also sad. they went. 뭐, 아니 사실 이거 무조건 이상한데. sad. 난 일단은 난 kind가 답인 건 알아요. kind가 답인 건 아는데 sad도 맥락에 따라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네요. 이 글을 통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음 문장으로 나타낼 때 빈칸이 가장 적절한 것은 I think that, 난 대띠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땡땡땡 to help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해 땡땡땡 하는 것은 is very important in our life.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 돕기 위해 뭐 하는 거? 그렇죠. 무언가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staying together, 함께 머무는 거,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는 것, finishing harvest, 수확을 끝내는 거, wal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 답은 4번이겠네요. 그렇죠.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건 좀 글 좀 애매하다. 이건 sad 써도 다시 될 것 같긴 해요. 맥락상. 매우 슬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또한 슬펐어요. 내지는. 진짜 착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살자고 말했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착했어요. 그래서 마츠시 농장에 갔어요. 둘 다 되잖아. 이씨, 이건 좀 문제가 좀 3번 5번 둘 다 될 것 같은데 가장이니까 내 느낌은 카인드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 있는 거 예, 시청자 누르겠습니다. 해석해 보시고 질문할 거 질문하시면 돼요. 시청자 누릅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봅니다. A week ago. 했냐 이거? 했네? 뭐지? 왜 다 지워졌지? 아, 지워진 거 아니구나. 이상하더라, 씨. 11번. 11번 크게 좀 키워야겠다. We get food from trees. Get, 자꾸 나오네, get. 뭐, 무슨 뜻이겠냐? We get food from trees. 이거 얻다죠. 우리는 얻습니다. from이란 단어는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장. 우리는 음식을 얻습니다. 나무로부터. 이해되겠어요? We use wood. 우리는 우드를 사용합니다. 우드는 목재예요. 목재. 우리는 목재를 사용합니다. For houses. 뭐를 위해서? 그렇지. 우리는 집을 위해서. 뭐 내용상 뭐 집을 짓기 위해서겠네요. 나무를 씁니다. We also make paper from trees. 우리는 also 또한이었죠. 우리는 또한 종이를 만듭니다. 나무로부터. 나무가 참 하는 일이 많네요. 그죠? On Aberday. 뭐 Aberday가 뭔지 모르겠어요. Aberday. Aberday에 people plant new trees. 사람들은 여기 plant는 식물이 아니라 동사로 심다예요. 우리는 심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요. 그럼 이제 Aberday가 뭔지 알겠다.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이거? 그렇죠. 식목일에 우리 나무를 심습니다. Children have to.
아이들 돕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돕습니다. 아이들도죠. 뭐뭐 도 또한 역시 아이들 역시 돕습니다. Many trees. 많은 나무들은 begin 시작합니다.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On this day. 언제? 지금. This day. This day가 이날이죠. 이날. 이날이 뭐겠냐? 그 맥락상. 식목일이죠. 식목일에 그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lives는 생명, 삶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On Arbor Day, 식목일에 people want to say,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한대? Thank you라고,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To trees, 누구에게? 나무에게. And it's a kind of a birthday for trees. 그리고 그날은 그것은 a kind of가 한 덩어리로 해석합니다. 일종의 일종의 그날은요 일종의 생일이에요. 누구에게? 나무들에게. 나무들에게는 생일입니다. So 그러니까 next Arbor Day 다음 식목일에는 you can say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Happy birthday, trees. 하면 되지 않을까? 답이 있냐? 있네요, 그쵸? 나무들에게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Which is the best title for this story?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 1번. Wood for our reuse. 우리의 사용을 위한 나무. 목재? 아니죠. Planting new trees. 새 나무를 심는 것. Arbor Day for trees. 뭐, 아유, 이거 좋은데? 나무를 위한 식목일. 이거 좋은데? Our food from trees. 이거 아니죠. 이거 일부분만 얘기했죠.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이쪽 생일 파티긴 하지만 이건 아니죠. 답은 3번이네요. 예, 나무들을 위한 식목일이 바로 이 글의 주제였죠. 네. 그렇죠? 또 있어요? 네. 못 봤어요. 그냥 쓰면 되잖아, 씨. 식목이 그냥 쓰면 되잖아. 그 다음으로 할게요. 10페이지. 아, 10, 11회. 페이지는 다르죠, 되네. 요거. 문장 해석 한번 해보죠. 이젠 다 영어로 써져, 영어만 써져 있죠? 예. 네. 이제 오늘 마지막인가요, 이제? 남은 게? 오늘 마지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the weather. 여기에 날씨가 있습니다. For tonight and tomorrow. Tonight 오늘 밤과 tomorrow 내일이죠. 오늘 밤, tomorrow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Here is the weather. 여기에 날씨가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e cloudy weather. Cloudy 구름끼니죠. 구름낀 weather 날씨는 will go on, go on 계속되다. 구름낀 날씨가 계속될 것입니다. And clouds 그리고 구름들은요 will cover tonight. Cover 할 거예요. Cover 덮다죠. 오늘 밤 덮을 거예요. 구름이 오늘 밤을 덮을 겁니다. There may be. There 다음에 비동사 나오면 뭐뭐이 있다라는 말인데 may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추측의 의미로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there may be some heavy rain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까지 보면은 some heavy rain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Heavy rain은 비가 어떻게 오는 거겠니? 무겁게 오는 거니까 비가 그렇지. Heavy rain은 폭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비니까 폭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지도 모릅니다. At night 밤에는요. There may be
뭐뭐시 있을지도 몰라요. 똑같이 하죠? Some more rain. 약간의 more 더 많은이죠. 더 많은 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Tomorrow morning 언제?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비가 올지도 모릅니다. But there will be some sunshine. There will be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뭐 일 것이다죠. Will은 약간의 sunshine이 있을 겁니다. In the afternoon 언제? 오후에는. 아 이제 설명해 줄게요. Sunshine은 햇살이에요. 햇살. 햇살 햇빛. 인디애프터는 오후에는 약간의 햇빛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이랑 내일 비가 오고 내 아침까지 비가 오고 오후에는 햇빛이 짱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The temperature. temperature 다음 단어 나와서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 볼래요, 이거?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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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온, 온도란 뜻입니다. 기온은 will fall 떨어질 겁니다. to는 어디 어디까지예요? to 10 Celsius. c라는 단어가 참 읽기 어렵죠? c? 10도C죠, 그쵸? 10도C. 이 사실 미국 애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쓰는 요거, 이런 것들 섭씨라고 하죠? 요거 안 쓰고 미국 애들은 이거 씁니다. F. 씁니다. 이거 Fahrenheit라고 해가지고 화씨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죠. Celsius. 예, 10도씨가 될 거예요. tonight, 오늘 밤에. 아, 이건 발음만 알려줄게요. 셀시어스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10 Celsius tonight. 오늘 밤은 10도일 거예요. But will rise. 올라갈 겁니다. rise 무슨 뜻? 오르다죠.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19도까지 올라갈 거야.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태풍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빗방울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여요. 내일 오후 날씨는 뭐 어떻대? 내일 오후는 어떻다 그랬어? 햇볕 쨍 난다고 하지 않았냐? 약간 햇빛 날 거라고? 그랬나요? 햇빛이 약간 있을 거라고? 네. 다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죠. 그랬나요라니 자식아. 봐봐. 오늘은 어떻게 되는데 구름이 덮을 거고 그리고 어쩌면은 비가 올 수도 있어. 내일 아침에는 비가 더울 수도 있어. 그런데 내일 오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햇볕이 짱 난다. 여기 나오잖아. There will be some more rain tomorrow morning, but there will be some sunshine in the afternoon. 네. 그렇잖아. 네. 그래서 온도도 내일 오후에는 올라간다며, 19도로. 햇볕이 난대죠. 어휘 설명 나왔네요. 뭐 바로 단어, 이거 단어, 이거 문제 하나냐? 네. 너무 막 썼는데? 예. 요거 이제 해석해보시고요. 요거. 마지막 요거 해석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요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거 연습 문제. 예,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